제가 시좀 읽어드릴게요. 네. 온 이번 주에 제가 읽기 시작한 책인데요. 되게 예쁜 책을 제가 만났어요. 저는 전부 제가 돈 주고 산 것만 소개합니다. 예, 12개의 달 시와 집 가을 편이에요. 예, 이게 계절별로 나오나 봐요. 근데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요즘 계속 들고 다니는데요. 이렇게 명화들. 네. 명화와 시, 명화와 시, 시와 그림이 세트예요. 그래서 이책 읽으면서 시도 많이 읽게 되고 명화도 같이 보고 하니까 지적인 만족도가 굉장히 많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 가방에 넣고 다니는 책입니다. 어떤 책 읽어요? 무슨 책 가방에 있어요? 묻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시는 동안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시 읽을 기회가 잘 없잖아요. 첫 번째 시예요. 예, 자, 이 그림과 함께. 네. 윤동주 소년. 여기저기서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진다. 단풍잎 떨어져 나온 자리마다 봄을 마련해 놓고 나뭇가지 위에 하늘이 펼쳐 있다. 가만히 하늘을 들여다 보려면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다. 두 손으로 따뜻한 볼을 쓸어보면 손바닥에도 파란 물감이 묻어난다. 다시 손바닥을 들여다 본다. 손금에는 맑은 강물이 흐르고, 맑은 강물이 흐르고, 강물 속에는 사랑처럼 슬픈 얼굴,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이 어린다. 소녀는 황홀히 눈을 감아본다. 그래도 맑은 강물은 흘러 사랑처럼 슬픈 얼굴,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은 어린다. 윤동주 시인 좋아하시죠? 학교 졸업한 이후로 윤동주의 시 많이 접해보지 못하셨죠? 요즘 다 낙엽 지고 단풍잎 다 떨어지잖아요. 딱 요때 읽었던 시인데 이 시집에 첫 시로 나와 있어서 참 반가웠습니다. 여기저기서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진다. 예.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진다고 했지만 그 다음이 중요해요. 단풍잎 떨어져 나온 자리마다 봄을 마련해 놓고 나뭇가지 위에 하늘이 펼쳐 있다. 우리가 가을에 쓸쓸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요즘 딱 가을에서 겨울 건너갈 때 우울도 제일 심해지고 늘 행복도가 높던 사람들도 좀 무기력하다 이런 호소를 좀 많이 해요. 그리고 한 해를 보내면서 좀 허무한 마음도 많이 들고 그래서 힘들어하는 분들 계신데 이 시의 첫 문장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지만 떨어져 나온 자리마다 봄을 마련해 놓고 그리고 그 단풍잎이 화려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하늘이 그 앙상한 가지 사이로 하늘이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 이렇게 보면 우리가 슬퍼할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뭇잎 떨어진 자리에 내년 봄에 연두색 새싹은 반드시 돋아날 거니까 우리는 그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해한해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생기는 지혜가 그건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낙엽 지면 그게 너무 서글프고 다 끝난 것 같았지만 우리가 나이 먹을수록 한해한해 경험으로 확인했잖아요. 내년 봄에 저 자리에 반드시 연두색 새싹이 돋아난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얻게 되는 지혜 중에 가장 귀한 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회자정리 거자필반 우리 또 알고 있잖아요. 그쵸? 네. 만나면 헤어지고 또 헤어지면 반드시 만나고 그죠? 까라랑님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아침마다 운전하면서 유튜브 틀어놓고 들으면서 다녀요. 내 인생 최고의 라디오예요.
그대는 내 인생 최고의 구독자예요. 그래요. 예, 효은님은 무조건 감사하며 살기로 작정했대요. 잘하셨어요. 우리 작정해요. 냥냥이님, 시간 너무 좋네요. 그쵸? 저도 좋아요. 네. 마리모님, 너무 아름다우세요. 누가? 그대가? 우리 모두 다. 그래요. 정성수님. 아, 사랑하는 사람과 싸웠어요. 그래서 헤어졌어. 아이고, 마음이 아프고 많이 힘든데. 박상미 선생님 뵈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너무 좋아요. 그러면 안 돼. 근데 이 문장 속에 답이 있네? 사랑하는 사람과 싸우고 헤어져. 보세요. 지금도 꼴 보기 싫은 사람과 싸워서 헤어져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싸워서 헤어졌대요. 그러면 가능성 있네. 지금 마음 아파요? 혹시 보고 싶어요? 우리가 욱해서 싸우고 이별하는 경우가 제일 어리석은 이별이에요. 혹시라도 욱해서 싸우고 이별했다면 용기 내세요. 다시 한번 문자 넣어 보세요. 그 사람도 같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그 강을 다시 건널 수 없어요. 근데 막 헤어진 거면 괜찮아요. 용기 한번 내보십시오. 네. 아, 책 제목 알려달라고요? 아주 작은 출판사 같아요. 저도 처음 봤는데, 저녁달 고양이? 처음 본 출판사인데 책을 아주 예쁘게 만들었어요. 책을 너무 예쁘게 만들어서 이 안에, 예, 명화가 수두룩해요. 예. 그래서 그림 하나 시 하나, 그림 하나 시 하나, 어떤 경우는 그림 두개시 하나, 뭐 이래요. 그래서 요즘 아주, 예, 저의 이 추운 가을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책이어서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네, 또뭐 읽어드릴까요? 내 옛날 온 꿈이 김영랑. 김영랑, 우리 어릴 때 중학교 교과서에서 김영랑 많이 봤죠. 예, 그림은 이 그림입니다. 예, 어떤 시인지 한번 볼게요. 그내 옛날 온 꿈이 내 옛날 온 꿈이 모조리 실리어간 하늘가 닿는데 기쁨이 사신가 고요히 사라지는 구름을 바래자 헛되나 마음 가는 그곳뿐이라 눈물을 삼키며 기쁨을 찬노란다. 허공은 저리도 한없이 푸르름을 엎드려 눈물로 땅 위에 새기자. 하늘가 닿는데 기쁨이 사신다. 너무 좋다. 우리가 엎드려서 눈물로 땅 위에 새기재요. 하늘가 닿는데 기쁨이 살고 있대요. 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눈물을 삼키는 날도 있죠. 그런데 눈물을 삼키며 기쁨을 찾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엎드려 눈물로 땅 위에 새기자. 눈물로 새깁시다. 하늘가 저 끝에는 누가 산다고요? 기쁨이 사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쁨이 산다도 아니고 기쁨이 사신다. 아, 이게 진짜 시인은 다르죠. 그쵸? 내 옛날 온 꿈이라는 김영랑의 시였습니다. 야, 이 그림하고 또 어울리네. 그쵸? 저 하늘가 닿는데 끝에 기쁨이 살고 계신데요. 맞아. 제가 상담하다 보면 정말 행복을 많이 느끼는 것도 습관, 불행을 많이 느끼는 것도 습관입니다. 저 하늘 끝 어디엔가 기쁨이 살고 있다. 맞아요. 그런데 기쁨은 사실 매 순간순간 내발 밑에 있어요. 그쵸? 우리가 그걸 밟고 서서 발 밑에 깔려서 모를 때도 많습니다. 그쵸? 예. 아, 봅시다. 와, 많이 들어왔다. 이제 딱 9시 30분. 우리가 시작하기로 한 시간인데요. 오, 벌써 70명 들어왔네요. 아이고, 다들 저녁 드셨어요? 예. 온전히 나답게님. 저도 선생님 영상 매일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해요. 저도 요새 매일 강의하고 상담하느라, 아유, 힘든데요.
그래도 하루에 하나 제가 올리려고 되게 애쓰고 있죠. 거의 매일 하루에 하나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라방 하려고 또 무척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제 마음 알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예. 아이고, 이지연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세바시에서 새롭게 하소서에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요 근래 선생님의 유튜브 구독도 하고 며칠 동안 계속 틈틈이 듣고 있어요. 많은 구독 시청 중에 최고의 유튜브 방송이에요. 진짜. 자, 구독하기 안 누르신 분들 빨리 구독하기 좀 눌러주십시오. 와, 우리 순식간에 또만 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내일쯤 2만 명 되겠던데요. 예. 만명된지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 그쵸? 근데 2주도 안 돼서 또만 명이 늘었어요.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구독자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오늘부터 더 열심히 해주세요, 여러분. 예, 막 좋은 내 마음에 드는 방송 만나면 링크, 예, 가족과 친구들에게. 아유, 감사합니다. 아, 저도 너무나 좋습니다. 아, 까라랑님, 맞아요. 진짜 선생님 영상은 1일 1영상 해야 해요. 좋습니다. 뭐, 이곧 10만 명 되는 겁니까? 아, 그러면 제가 잔치 벌리겠습니다. 저는 초기 구독자 여러분들을 잊지 않습니다. 내가 처음 구독했을 때 구독자 몇 명이었다, 이거 기억하고 계세요. 나중에 큰 소리 칠수 있는 날이 옵니다. 내가 구독했을 때 5천 명도 안 됐어. 막 이런 거. 여러분 아주 좋아요. 조혜경님, 내 마음의 안정제, 박상미쌤, 목소리 정말 진하게 좋아요. 진짜. 아유, 정말 코맹맹이 소리가 막 나오네요. 아, 미영송님, 일요일엔 꺼이꺼이 눈물만 주르륵 주르륵 쉴새 없이 흘렀어요. 왜요? 왜 그랬어요? 제거 듣고 그랬어요? 좋아서 온 거죠? 예. 예, 이인홍님, 반갑습니다. 예. 허재훈님, 아유, 그래요. 예. 소원님, 요새 전 너무 힘들어요. 인간관계 불능 때문에. 인간관계는 누구나 어려워요. 저도 늘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지혜를 나누고 좀더 용기를 가지고 해결 방안 같이 좀 찾아봅시다. 네. 그래서 오늘은 주제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늘제 은인이고 제 제일 좋은 친구예요. 우리 친구죠, 그쵸? 우리 절친들 오늘 다 모인 거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같이 답좀 찾아봅시다. 네. 임성수님, 오늘 너무 힘든 하루였는데 라이브 방송 한 데서 감사했습니다. 하늘노래님, 호주에 계세요. 오, 예, 호주에서 반갑습니다. 예, 너무 좋아요. 구루마야님, 선생님, 저는 모든 사람에게 눈치를 많이 보는 타입인데요. 눈치를 많이 보다 보니까 왠지 모를 불안감도 생긴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남 눈치 보는 거왜 보는 줄 알아요? 시선이 항상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시선이 항상 남에게 있기 때문에 남 눈치 보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건 어릴 때부터 눈치 많이 보는 습관이 된 것일 수 있지요. 그쵸? 어릴 때 너무 많이 혼났거나, 너무 많이 혼났거나, 그리고 칭찬을 전혀 받지 못하고 늘 지적당한 사람들. 그러면 남의 눈치를 많이 보게 돼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혼나고 너무 많이 지적당하다 보면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건 어떤 말을 하건 바로 타인의 시선을 살펴보는 거죠. 내가 또 잘못한 거 없나? 이러다 또 혼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게 되죠.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여전히 울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눈치를 많이 본다는 건 어릴 때 가족에게서 받은 아픔이 이렇게 만들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왜? 과거는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쵸? 그래서, 내가 정말 나의 장점에 대해서 많이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따뜻한 애정과 정말 너 존재만으로 소중해.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어. 너의 존재만으로 가치 있어. 이런 경험을 많이 못한 사람일수록 눈치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그거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못 받았다면, 오늘부터 내가 나에게 좀 해주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눈치 보는 거 하루아침에 없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매일매일 연습하는 겁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나는 나를 믿어. 나니까 여기까지 왔어. 오늘도 수고했어. 정말 고생했어. 나는 널 믿어. 잘하고 있는 거야. 괜찮아. 나는 내가 참 예뻐. 나는 내가 참 좋아. 이런 거 계속 하는 거예요. 아주 쉬운 거. 자, 여러분, 전부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나는 내가 참 좋다. 나는 내가 참 좋다. 제가 이거 여러 번 했죠, 라방 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건 주문처럼 우리가 맨날 라방 할 때마다 좀 같이 할까요? 전부 다 지금 자, 자기의 가슴이든 팔이든 다 감싸 안아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좀막 문질러 보세요. 이상한 소리 내지 말고 막 느끼지 말고 이렇게 나를 좀 쓰다듬어요. 오늘 얼마나 고생했어요. 아유, 저도 고생했어요. 하루 종일 녹화했어요. 그 조명, 센 조명 받으면서 하루 종일 녹화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힘들었는데, 오늘도 저도 저에게 칭찬 좀 해줄래요? 자, 여러분, 우리 같이 할까요? 자, 오늘도 고생했어. 오늘도 고생했어. 오늘도 참잘 살았어. 오늘도 참잘 살았어. 하고 있어요, 지금?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죠? 나니까 여기까지 왔어. 나니까 여기까지 왔어. 자,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참 좋다. 나는 내가 참 좋다. 나는 내가 참 좋다. 나는 내가 참 좋다. 누가 뭐래도 나는 내가 참 좋다. 네가 욕해도 나는 내가 참 좋다. 네가 눈치를 줘도 나는 내가 참 좋다. 예, 기분 어때요? 완전 좋죠? 네가 나를 싫어해도 나는 내가 참 좋다. 네가 나를 꼴 보기 싫어해도 나는 내가 참 좋다. 네가 나를 못생겼다고 나를 뭐라 그래도 나는 내가 참 좋다. 예. 기분 좋잖아요. 미친 것 같아요. 그걸 미쳤다고 보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쵸? 아유, 오늘 너무 많이 지적당했어요. 속상했겠다. 에이, 진짜. 그 사람의 표현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 타인에게 말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무지한 사람이어서 그래요. 그냥 좀, 예, 불쌍한 마음으로 좀 봐줍시다. 예. 다들 완전 좋대. 예, MKJ님. 선생님 웃음소리만 들어도 하루의 피로가 싹다 없어져요. 행복합니다. 아이고, 좋아요. 네, 저희 구독자의 대부분이 40, 50대 여성들이더라고요. 저한테 막 행복해요, 사랑해요, 이런 사람들 다 여자야. 전더 좋아요. 그래요, 와우. 야, 우리 시작한 지 8분 됐는데, 예, 9시 30분에 시작. 9시 38분인데, 와우, 134명. 오, 구독하기 안 누른 사람 빨리 누르세요. 네, 좋아요도 좀 눌러보세요. 좋아요, 좋아요. 예, 자, 동생들아, 어서와. 친구들아, 어서와. 언니, 오빠들 반가워요. 근데 우리는 뭐 동생, 친구, 언니, 오빠 없어요. 전부 친구예요. 우리 절친들. 오, 우리 친구 138명 모였어요. 여러분들 부자네요. 친구가 139명이나 되네요. 여러분들 친구 겁나 많아요. 친구 더 사귀고 싶으면 구독자 전도하시면 됩니다. 정나진님. 아주 예민한 직장 동료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면 좋을지 좀 안내해 주세요.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 사람이 도움을 원하면 주세요. 그 사람이 도움을 원하지 않는데 내가 억지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쵸? 그래서 아주 예민한 사람들은 남의 말 한마디에도 굉장히 또 상처받을 수도 있죠. 괜히 내가 도와주려고 뭐너 이거 고쳐봐, 저거 고쳐봐. 뭐,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이렇게 해보면 어때? 뭐, 이렇게 너무 많이 조언하는 게 그분들한테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냥 도와주고 싶다면, 내가 혹시 뭐 도와줄 거 없어요? 나 자꾸, 그대를 보면 난 그대가 너무 좋아. 그래서 뭘 자꾸 도와주고 싶어. 내가 혹시 도와줄 일 있으면 꼭 말해요. 이렇게만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예. 조혜경님, 지금 여기 상미쌤 라이브 방송 듣고 있는 모든 분들 칭찬합니다. 그대를 칭찬합니다. 네. 강기숙님, 제 둘째 아들이 본인이 눈치를 잘 보는 것 같다고 했는데, 제가 너무 야단을 쳤던 걸까요?
예, 아이고, 선생님이 아시겠죠. 많이 야단친 것 같으면, 예, 지금부터 좀 잘해주세요. 지금부터 많이 인정해주세요. 아셨죠? 예, 좋습니다. 예, 실시간 처음 오셨다는 분들 많으세요. 네, 잘하셨어요. 선생님 말씀은 왕 비타민이에요. 괜찮아, 잘하고 있는 거야. 좋아요. 힘이 됐다니 저도 기쁩니다. 아유, 전부 다 자기 좋다고 난리 났어. 나는 내가 참 좋아. 다들 내가 좋다고 난리 났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렇지. 남이 날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좋아하는 게 1순위다. 아유, 뭐, 나는 내가 참 좋다가 막 몇십 개 달렸어요. 좋아요, 좋아요. 김경아님, 곡조를 넣으니 최고네. 그래요. 판소리 부르듯이. 네가 나를 싫어해도 나는 내가 참 좋다. 네가 나에게 눈치 줘도 나는 내가 참 좋다. 얼마나 좋아요. 저는 자주 합니다. 네, 자주 합니다. 네. 혼자 있을 때 자주 합니다. 그리고 차에서 운전하고 혼자 있을 때도 잘하고요. 예, 뭐, 너무 뭐, 또 외로운 날은 뭐, 가족들이 있어도 합니다. 예, 정금자님, 네가 날꼴 보기 싫어해도 나는 내가 참 좋다. 이게 좋으세요? 좋아요, 좋아요. 네, 오, 우리 150명 넘었어요. 좋아요. 윤혜인님, 선생님 강의 항상 잘 듣고 힘이 됩니다. 가슴에 와닿는 말이 불현할 때도 많습니다. 아우, 좋아요. 네. 류종영님, 좋아요, 구독해야겠네요. 왜 이러세요? 초창기 멤버님이시잖아요. 이수정님, 전 제가 싫어하는 사람 있어서 욕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혼자 하세요. 듣는데 하지 마세요. 네. 질문에, 예, 여기 이제 그 문의에 써 있는 폰 번호가 선생님 폰 번호 맞으세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도 살아야지요. 저도 잠좀 자야지요. 저희 상담실 공용 폰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실장님이 가지고 계시고요. 예, 그리고 밤에는 꺼놓습니다. 근데 아침에 실장님이 켜 보면 밤새 새벽에도 문자가 많이 와 있대요. 예, 그래서 뭐 문자 보내시는 건 좋습니다. 네, 제 폰은 아닙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저희 실장님이 저에게 다 전달해 주세요. 예, 좋아요. 그래요. 그래서, 아, 개인 상담이요? 네, 저 외에도 저희 그 상담사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김소옥 선생님, 문경란 선생님, 그리고 이정원 선생님. 네, 그래서 저보다 상담 더 잘하세요. 예, 그래서, 개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상담실로 문의해 주시면 네, 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수정님, 시엄마가 자꾸 절 못마땅 하시나 봐요. 시엄마가, 아유, 근데 뭐, 친정 엄마들도 나 많이 야단쳤잖아요. 그쵸? 나 못마땅해서, 근데 나를 낳은 우리 엄마도 자꾸 나한테 뭐라 하고 갈등이 생기는데, 예, 결혼하고 만난 시엄마랑 갈등 있는 거 너무 100%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쵸? 예. 번호로 사연 보냈는데 다른 분이 보실까 봐. 왜 저희 실장님과 상담사 분들은 다 보십니다. 예. 그래서 뭐꼭 저만 알아야 될 이야기라면 예. 뭐제 메일로 보내셔야겠네요. 네. 아, 반갑습니다. 네. 아, 정말 많이 들어오셨어요. 어머, 구루마야님은 안녕 친구들아 만나서 반가워.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또 인사해 주셨어요. 아유, 어머, 송혁기 교수님. 어머,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반가워요, 상민쌤. 이렇게 써주셨어요. 아우, 교수님. 이제 제가 또 막, 아유, 제가 개그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그래도 저는 개그할 거예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아, 쪼꼬미님, 남편과 같이 퇴근하면서 시어머니께 받은 스트레스를 남편과 이야기하다가 속이 터져서 더 스트레스 받았는데, 지금 침대 위에서 혼자 나는 내가 참 좋다, 수고했어, 노래를 하니 웃음이 저절로 나오네요. 거실에서 남편 혼자 왜 저래? 할것 같아요. 이랬어요. 아유,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요. 예.
뭐 남편한테도 예, 당신이 나한테 스트레스를 줘도 나는 내가 참 좋다 이렇게 하세요. 시어머니가 날꼴 보기 싫어해도 나는 내가 참 좋다. 네, 우리 계속 하는 거예요. 그쵸? 하소연님, 아우 제 강의 진짜 열심히 들으셨네요. 제일 좋은 친구는 나. 그렇죠? 그쵸?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배신하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죽는 그 순간까지 나한테 의리를 지키고, 무슨 일이 있어도 늘 나와 함께 있는 세상에 가장 좋은 친구는 나 자신입니다. 그쵸? 그래서 결코 배신하지 않는 좋은 친구 사귀는 100% 성공하는 방법, 내가 나를 좋아하고 나랑 잘 지내기 알고 계시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당연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쵸? 예, 좋습니다. 정금자님. 말에 날이 선 사람, 비꼬아서 공격하는,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 계속 봐야 하는데, 어찌 받아치면 제가 상처를 안 받을까요? 받아치면 싸우지, 싸움 나지. 근데 계속 봐야 돼요? 아유, 근데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어디나 이런 사람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저 좋아할까요? 지금 여기에 들어와 계시는 180여 명의 우리 구독자분들은 지금 저 좋아서 들어와 계신 거잖아요. 우리는 나 좋아해주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은혜 갚으며 사는 게 인생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제 책을 읽어주는 독자들, 그리고 제 유튜브 방송에 함께 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정말 제 은인이세요. 저는 저를 싫어하는 사람, 저에게 악플 다는 사람, 저를 욕하는 사람, 저를 오해하기로 마음먹고, 저 사람 알고 보면 좋은 사람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겠죠. 근데 속상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세상은 원래 오해가 준비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요, 오해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세상을 살다 보면 나를 오해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디에서나 만나게 됩니다. 내가 잘 될수록 나를 공격하고 나를 오해하려고 마음먹고 막 나의 막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더 많아져요. 내가 잘 될수록. 예. 그래서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이고 무시하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받아칠까? 근데 내가 못 받아쳤어. 아유, 억울해. 이러면 나만 속상해요. 왜나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내 감정의 에너지를 다 소비합니까? 나를 좋아해주고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한테 내 은인과 같은 사람들한테 좋은 에너지 나눠주는데 내 감정의 에너지를 써야죠. 그러기엔 내 인생이 너무 아까워요. 그러기엔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가 다뭐 인생 100세라고 다 100세 사나요?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저는 매달 유서를 씁니다. 예, 오래됐어요. 매달 유서를 일기처럼 쓰고, 그리고 매일 아침 눈 뜨면, 그래,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어. 오늘 하루 알차게, 보람 있게, 행복하게, 의미 있게, 은혜 갚으면서 잘 살자. 저는 아침마다 저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잠들 때마다 얘기해요. 오늘도 고생했어. 오늘도 잘 살았어. 하면서, 아, 오늘도 무사하게 집에 왔어. 와, 오늘도 내가 살아있어. 너무 감사하다. 예. 아까 제가 시에서 읽었잖아요. 기쁨은 가까이 있잖아요. 그쵸? 예. 기쁨은 가까이 있고 늘내발 밑에 있습니다. 감사할 것 천지잖아요. 찾아보면. 날 싫어하는 사람한테 자꾸 에너지 쓰고 나의 시선을 주지 말아요. 네. 좋아요. 자. 어우, 강 대리사님. 방송 매일 봐요. 실시간 처음이에요. 책도 구입해서 읽고 있어요. 아, 진짜 나 좋아하는 사람은 다 여자더라. 너무 좋아요. 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손명희님, 선생님 말이 늘 너무 많아요. 늘 저는 이러고 저러고 자꾸 저를 이야기해요. 마음 깊은 곳이 외로워서 그런 건가요? 그렇다면 어째야 묵직하니 진중한 사람이 될까요? 너무 말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좀 피곤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쵸? 근데 본인의 글 속에 항상 답이 다 있다. 제가 상담해 보면 저한테 와서 이렇게 고민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듣다 보면 자기가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확인받고 싶어서 오는 거거든요. 손명희 선생님도 답을 다 알고 있네요.
왜, 너무 외로워서 그런 걸까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무 외로울 때는 우리가, 말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럼 더 공허해질 때도 있습니다. 선생님 방법 좀 바꿔보세요. 예, 외로울 때 책을 읽으세요. 책을 읽다 보면 우리가 뭔가에 집중하게 되고, 우리가 좀 말을 줄이고 읽고 듣는데 집중하다 보면 내 마음이 굉장히 꽉 차오르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심보감에서도 그리고 서양 심리학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화에서 듣는 거몇 프로? 네, 70% 그리고 말하는 거 30%. 이게 참 좋은 대화다라고 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로울수록 공허할수록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 말처럼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훨씬 더 공허하고 더 외로워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책을 좀 읽는 습관을 좀 길러보세요. 그리고 이어폰 꽂고 좋은 강의들 유튜브에 너무 많죠. 좋은 강의 듣는데 나의 귀를 좀 할애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이 더 알차게 차오를 겁니다. 네. 아! 인다나님, 제가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공시생인데 제가 틀린 지문만 보니까 책장을 넘기는 게 지속적인데 조용히 넘기니까 지적 안 당하겠죠? 독서실에 책장 넘기는 게 저밖에 없어요. 뭐 이게 고민입니까? 조용히 넘기세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당신의 모습 참 아름답습니다. 책장 넘기는 소리는 듣기 좋은 소리예요. 예. 책장 넘기는 소리가 듣기 싫다는 사람은 잘 없을걸요? 선생님이 이렇게 살살 넘기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틀린 지문을 보고 있는 거, 예, 하나하나 꼼꼼히 보신다는 거잖아요? 좋아요. 열심히 하세요. 와, 우리 200명 넘었다. 야, 좋습니다. 예, 찹찹님, 타인과 있을 때제 모습이 싫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유대감, 영성, 친밀감, 교류를 안 하려고 관계를 안 맺으려 해서 답답합니다. 아, 내가, 저에게 피해 주거나 아무 일이 없었는데도 아는 사람만 보이면 다른 길로 돌아가곤 합니다. 모임 같은 곳은 핑계대곤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든가 보다. 마음이 너무 힘들 때는 사람들 만나는 것도 힘들지요. 그리고 너무 힘들 때는 누가 너 힘든 일 있어? 이렇게 물어도 그게 싫은 날도 있지요. 그렇죠? 내가 너무 방전되어 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사람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진짜 큰 위로도 사람에게서 받잖아요. 그죠? 찹찹님, 이렇게 사람이 힘들 때는 혼자 좀 쉬세요. 괜찮아요. 예. 이럴 때는 내가 혼자가 되어서 혼자 좀푹 쉬면서 예, 음악도 듣고 책도 읽고 그리고 진심으로 내가 나랑 친해지는 연습을 좀 하셔야 합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고 있을 때 가까이 있는 사람도 밉고 사람이다 싫어요. 내가 나를 너무 미워하기 시작하면 정말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도 미워지고 피하고 싶어지거든요. 찹찹님, 오늘부터 나랑 더 친해지고 내가 좀더 나를 좋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기를 바랍니다. 나의 장점도 좀 써보고, 그리고 아주 허물없는, 예, 사람이 있다면요. 허물없는 사람이 있다면 또그 사람한테 또좀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내 장점은 뭐야? 이렇게. 그래서 나의 좋은 점을 자꾸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종용님이 좋은 답 써주세요. 자기와 친해지세요. 글로써. 맞아요. 내가 너무 미울 때는 일기를 좀 써보십시오. 와, 우리 206명 됐다. 되게 많이 들어왔다. 이거 캡처 좀 해주세요, 누가. 예. 아유, 정말 좋습니다. 예. 그래요. 공허하고 외로울 땐 우리 책을 읽자. 예. 아, 까라랑님, 네이버에서 박상미 라디오 검색하면 첫 번째 글쓴이가 저예요, 저 이러셨어요? 네이버에 박상미 라디오 검색하면 뭐 글이 나와요? 반갑습니다. 211명! 캡처 좀 빨리 하세요. 211명. 와, 우리 친구가 이렇게 많아요. 와, 우리 진짜 사람 부자다. 그쵸? 예.
우리 사람 보자. 이제 어디 가서 우리 친구 없다고 말하기 어떡해요? 예? 나 친구 211명, 실시간 211명 친구 모이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세요. 좋습니다. 여러분, 요즘 굉장히 제가 댓글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올려주는 댓글들 제가 좋아요만 누르고 답글은 못 달아드려요. 그런데 하나하나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김정환님, 아랫집 여자가 너무 싫어요. 소음이 올라와서 찾아가서 정중히 얘기했더니 저더러 이사 가라네요. 그후볼 때마다 불편하고 소음이 들릴 때마다 신경이 곤두서요. 무시가 안 돼요. 아랫집에 산다고 하니 너무 괴로워요. 아유, 이거 어떡해. 근데 이게 이웃 간의 갈등은 이게 생활과 연결되어 있고 잠자는 시간에도 신경이 곤두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웃끼리는 최대한 사실 적을 만들지 않는 게 사실은 좋죠, 그쵸? 예. 근데 서로 이렇게 미워하면 이게 미우면요, 신경이 더 곤두서서, 예, 아랫집, 윗집이 서로 소음에만 24시간. 그럼 정말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청각이 되게 무딘 사람이거든요. 뭐, 윗집 소음 들리고 아랫집 소음 들려도 제가 잘 몰라요. 여러분, 이런 소음 때문에 괴로울 때는요, 다른 거에 좀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적은 안 만드는 게날 위해서 편하니까, 예, 그 여자 만나면 더 반갑게 먼저 한번 인사해 보세요. 한수위가 되십시오. 예, 그 여자가 날 외면해도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또 소음이 시끄러울 때는 찾아가서 막 말하고 하는 것보다 쪽지를 또 하나 붙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포스트잇에, 너무 좀 힘들어서요. 조금만 우리 서로 조심하기로 해요. 서로. 이런 식으로 부탁의 언어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예. 자, 강그레이스님, 외로움을 즐기는 법, 혼자 있는 것을 즐기는 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일도 안 하고 남편은 바빠서 매일 늦게 와요. 어쩔 때는 아무하고도 말안 하는 날도 있는데, 혼자 있는 것도 괜찮은 거죠? 나만 즐길 수 있으면 말이죠. 봐봐봐. 우리 모든 고민에는 자기 글 속에 자기가 듣고 싶은 답다 나와 있죠. 그쵸? 여러분. 외로움을 이기는 힘은 딱 하나예요. 뭔지 아세요? 외로움을 이기는 힘이 타인일까요? 타인을 통해서 우리가 외로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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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외로움을 이기는 가장 강력하고 좋은 힘은 고동력 키우기입니다. 예. 여러분, 혼자 있어서 외로워, 외로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외로운 거야? 나는 내 친구가 없어. 아유, 내 팔자야. 이러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뭐 우울증으로 막 가는 사람이 있고, 혼자 있으면서 고독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예전에는 외로움 때문에 늘 우는 사람이었어요. 예. 20대까지의 저는. 그런데 30대부터 고독력을 키우기 시작한 것 같아요. 혼자 노는 법. 고독력을 키우기 시작하면요. 혼자일 때 훨씬 즐겁습니다. 혼자일 때더 편안하고, 혼자일 때도 혼자만 즐기고 놀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독서. 네. 뭔가 재미있게 읽을 때 옆에서 누가 떠들면 아주 싫잖아요. 그리고 영화. 혼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불 끄고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옷을 입고 얼마나 좋아요. 저는 이제 집에 오면 수면 잠옷 입고 수면 양말 신고, 너무 행복해요. 저 어디냐고요? 아유, 집이면 당연히 수면 잠옷 입는데 아직 상담실입니다. 상담실이어서 아직. 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고독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걸 즐기려면요. 저는 혼자 있는 거 즐길 때 어떡하냐면, 제가요, 뭐 그렇게 안 생겼지만, 저는 막 공주 같은 머리띠 막 엄청 좋아합니다. 밖에 절대 하고 나갈 수 없는 거. 그래서 저는 어릴 때 하고 싶은데 그거 다 못했나 봐. 그래서 왜 애들이 좋아하는 막 공주 머리띠 이런 거 있죠? 저 사요. 그래서 예, 집에 혼자 있을 때막 그런 머리띠 합니다. 그리고 막 레이스 막 엄청 달린 양말 있잖아요. 어릴 때 신고 싶은데 제가 못 신었나? 우리 엄마가 안 사줬나? 엄마 지금 보고 있지? 엄마 왜안 사줬어? 예, 저 그런 거 신어요. 집에서. 그리고 막 공주 잠옷 이런 거 입습니다. 그리고 막 혼자 좋아서 막 춤추고 막 나는 내가 참 좋다. 영화도 보고 그리고 앉아서 막 논문 쓰고 예 칼럼 쓰고 막 겁나게 일하고
나 혼자 있을 때만 즐기고 할수 있는 것들을 자꾸 찾아보세요. 예.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저는 가족들은 싫어하는데 저만 좋아하는 거, 엄마는 안 먹는데 나만 먹는 거, 이런 것도 막 만들어 먹고, 고독력을 키우십시오. 고독력을 키우는데 가장 좋은 건 독서입니다. 와, 212명. 오, 우리 기록인 것 같은데. 213명. 이거. 캡처 못하니까 이거 사진 찍어놔야 된다, 이거. 야, 찍었다, 찍었다. 야, 좋아요. 친구들아, 정말 고마워. 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예, 책 읽기, 영화 보기. 그죠? 그리고요, 유튜브도 내가 좋아하는 방송, TV로 연결해서, 와, 2016명. 2016명. 이건 내 꿈이네. 217명. 야, 이것도 찍어야 해요. 예. 왜냐면, 우리 이렇게 친구 많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쵸?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야밤에, 밤 10시 넘었는데, 217명이 모여서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좋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고독력을 키우자. 외로움을 이기는. 여러분, 나이 들수록 우리가 외로워져요. 그리고 요즘은 혼자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도 혼자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일이 너무 많을 때는 저는 상담실에서 여기 제가 잘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잠도 자거든요. 예, 혼자 있을 때 되게 많아요. 그런데 고독력을 우리가 키우면 돼요. 그래서 유튜브도 TV랑 연결해서 보고요. 큰 화면으로. 예, 음악도 듣고. 그리고 뭐 좋은 음악 나오면 예, 춤도 추고 혼자 있을 때만 할수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고독력을 좀 키워봅시다. 예. 와, 오늘 뭐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그래도 예 하나하나 해볼게요. 효은님, 며칠 전 초등딸 부모 모임 갔다가 가방 속에 있던 책,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를 내놓고서 엄청 떠들다 왔어요. 집에 와서 좀 아쉬웠네요. 제 책을 홍보까지 해주고 계세요. 아, 근데 잘하셨어요. 예,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책은 온 가족이 함께 여러 번 읽으면서 연습해야 되는 책. 친구야, 고마워. 네, 주희수님. 교수님 요즘에 유튜브 들어가서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저도 상담 공부를 했는데요. 교수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살아보려고요. 엄지척입니다. 오! 주희수님이야말로 엄지척입니다. 우리 218명 됐어요. 우리 친구 엄청 많다. 여러분, 여러분, 예. 좋아요. 정나진님, 중3 아들이 자꾸 막말을 해요. 저녁밥을 해줬더니 맛이 없다고 툴툴거리고, 흑흑. 아이고, 속상했겠다. 정나진님, 중3 아들이요. 요즘 뭐 마음에 불만이 있나 봐요. 그럴 때마다, 너왜 그래? 그런 말 하지 마! 자꾸 야단치지 말고요. 이럴 때 의외의 말을 한번 해보세요. 내 아이가 자꾸 이렇게 반항하고 마음 아픈 말하고 이렇게 아주 날카로운 찌르는 말들을 자꾸 할 때는 엄마 나 속상한 거 있어요. 엄마 나 상처받은 거 있어요. 엄마 나 불만 있어요. 이걸 자꾸 다른 걸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확률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엄마가 야단칠 줄 알았는데 의외의 말을 할때 애들이 귀가 열려요. 너왜 자꾸 엄마한테 막말해? 이렇게 하지 말고, 아들, 너 요새 엄마한테 혹시 섭섭한 거 있어? 아들, 요새 혹시 속상한 일 있어? 밖에서 뭐 화난 일 있어? 그래서 엄마한테 자꾸 투정하고 싶어? 뭔데? 엄마한테 말좀 해봐. 네가 이렇게 막말하는 애가 아닌데, 너 요새 이러는 거 보니까 되게 힘든 일 있나 보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애들이 처음에는 엄마 뭐 잘못 먹었어? 왜 갑자기 친절해? 이럴 수도 있지만, 우리 엄마가 변했네, 우리 엄마가 다르네라고 생각할 때 아이들도 변하고 아이들도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네. 제가 떠들고 있는 동안 막 220명도 넘고 이랬어요. 네, 좋아요. 네. 아, 제책 마음만 언 누구니 읽고 좋았다는 분들이 막 올려주시네요. 네. 마음아 넌 누구니는 상처 치유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에요. 예. 그리고 이번에 쓴 제가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는 또 인간관계를 좀더 잘하기 위한 실전 연습이 많고요. 그래서, 예, 그두 권을 읽으신 분들은 제 강의에 또다 나오는 내용이죠. 예, 감사합니다. 네.
조혜경님, 때로는 혼자였을 때가 그리워지기도 해요. 라방드는 지금도 옆에서 계속 쫑알쫑알 저를 부르네요. 뭐 행복하네. 행복하다고 자랑하네. 다 행복이죠. 그쵸? 예. 남편 무슨 일 있어? 요즘 왜 그래? 짜증내는 것 같아. 연습하는 중입니다. 화를 꾹 누르고요. 아우, 잘하고 계세요. 네. 잘하셨어요. 그렇게 해요. 예. 민들레 홀시대어님, 우리 남편은 뭐든지 지적질을 해서 속상해요. 아유, 진짜 속상하겠다. 그쵸? 근데 같이 지적질 하다 보면 이 지적질 안 끝나잖아요. 영원히. 더 세지고. 그쵸? 예. 그래서 그냥 솔직히 좀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예, 내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좀 부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래도 안 통한다면 남편분이 나빠요. 그런데 통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한번 해보고, 아유, 우리 남편은 역시 안 돼. 포기하지 말고, 오늘부터 한 10번만 딱 한번 우리 참고 해볼까요? 나 너무 마음이 아파. 너무 속상해. 내 존재감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파. 이렇게 해보세요.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조금만 고쳐주면 안 돼? 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좀 바꿔서 말해주면 안 돼? 이렇게 부탁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10번만 꾹 참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도 안 되면 포기합시다. 네. 좋아요, 좋아요. 이행복님, 22살 아들이 3개월 사귄 여친이랑 결혼 얘기하네요. 아이고, 참, 이거 어떤 게, 뭐가 그리 급한지. 3개월 사귀었는데 결혼한대요. 아이고, 막 그냥 불타네, 불타. 근데요, 우리 어릴 때 생각해보세요, 그 나이 때. 불타면, 막, 그때는 막, 결혼하고 싶고, 결혼하면 막, 영원히 잘살것 같고, 그랬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걸 무조건 야단은 치지 말고요. 어머머머, 너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만났구나. 오, 대박이야. 너 진짜 그 정도로 좋아. 너한테 완전 잘해줘. 와, 진짜 좋겠다. 그래, 아유, 그래. 결혼 좋지, 좋지. 결혼 좋지. 근데, 엄마는 도와줄 수가 없어. 너네 둘이 지금 결혼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집 문제랑, 그리고 얘들이 지금 학생인가요? 돈 벌고 있나요? 뭐 전혀 지금 정보가 없어가지고 좀 자세히 한번 써봐요. 예, 우리가 그런 걸 알아야 또 대화를 할 수가 있는데, 어쨌건 제가 짧게 얘기를 하면요. 예, 막 축하해주세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대잖아요. 요즘 저한테 상담 오는 분들의 대부분이요. 와, 우리 223명. 대부분이요. 애새끼들이 결혼을 안 해서 미치겠다고. 예, 어제도 제가 상담한 분이 아들이 37인데 연애 한 번도 안 했다고 너무 괴로워하셨어요. 이건 뭐 다행이에요. 그런데, 지금 결혼하는 게, 걱정되시는 거잖아요. 계획서를 좀 갖고 와보라 그러세요. 겁나게 축하해주고, 집은 어떡할 거야? 엄마 못 도와주는데. 생활비 엄마 못 줘. 엄마도 먹고 살기 힘들어. 생활비는 어떻게 할 거야? 엄마 걱정돼서 그래. 한번 계획서를 한번 나한테 보여줘봐.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너네가 탄탄하게 살수 있다. 얼마든지 해도 돼.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지네가 계획서 쓰다가 지네가 안 한다 할걸? 네, 아우, 231명. 아우, 친구들아, 반가워. 고마워요. 좋아요. 네, 어썸니, 나데이님. 너무 진정성 있으세요.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대가 진정성이 있으니까 상대를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네, 좋습니다. 사라님, 세상 모든 사람이 저를 싫어하는데 제가 저를 좋아하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싫어한다고 누가 그랬어요? 누가 정했어? 누가 정했어? 그대가 정했잖아요. 사라님, 저 사라님을 사랑합니다. 예. 우리 지금 마음이 통하니까 여기 모여 있잖아요. 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싫어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라님한테 그렇지 않다고 댓글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예, 모든 사람이 싫어하지 않아요. 내가 그 마음을 지금 못 느끼고 있을 순 있어요. 그리고 당장 내 가까이에 지금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어요. 나를 좋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하지만 그 사람이 멀리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를 정말 좋아해주는 사람이 저 세상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몸은 떠났지만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 저 혼자라고 생각돼서 너무 외로웠던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예, 저는 막 지금도 대화하는데,
아빠, 나 보여? 아빠, 나잘 살고 있지? 나잘 살고 있어. 아빠는 거긴 어때? 거기도 우리랑 계절 똑같아? 거기도 사계절 있어? 거기도 추워? 요즘 여기 추운데. 그래, 아빠, 아유, 내가 요새 겁나게 힘들어. 아빠가 날 위해서 기도 좀더 해. 요즘 너무 기도 안 하고 아빠만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야? 기도 좀 해. 이렇게 대화해요. 내 옆에 아무도 없을 때는 뭐, 떠올려보면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될 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를 떠올려요. 그가 멀리 있어도 그가 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예,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아셨죠? 아유, 우리 구독자들은 다 너무 착해. 전부 다 막, 사라님 힘내세요. 우리 친구예요. 자, 사라님! 이거 읽어요. 이거 사진 찍어, 이거. 사라님 힘내세요. 우리 친구예요. 사라님 좋아합니다. 전부 다 난리 났잖아요. 사라님 모두는 아니에요. 좋은 생각으로 전환해요. 뿅! 이랬어요. 그래, 우리 좋은 생각으로 전환하는 뿅 연습 같이 조금 있다가 해요. 사라님 힘내요. 난리 났네. 아유, 이말 들으려고 일부러 그렇게 쓴 거죠. 우리도 외로운 날한 번씩 여기 와서 쓰자. 절 좋아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렇게 써요. 그럼 다 이렇게 써줄 거잖아. 그래요. 우리끼리 응원하고 위로하고 너무 아름다운 밤이에요. 정말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아유, 진짜 주머니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부터 이거 뭐지 뭐지? 어우, 이거네. 찾았다. 여기도 뭐가 있네. 이거 뭐지? 아유, 아유, 이거 찾았다. 아, 여러분, 생각 전환, 이 연습하자고 써주셨는데 아주 잘 쓰셨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거 제가 강의할 때 많이 했는데 다들 아직도 못 외웠어. 외우자고 제가 또 합니다. 세상에 열 사람이 있다면 세 사람은 나 싫어해. 그리고 세 사람은 나 좋아해. 그리고 네 사람은 나한테 관심 없어.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나한테 관심 없는 네 사람? 나 싫어하는 세 사람? 이 일곱 명에게 신경을 쓰고 사는 사람들은 인생이 외로워요. 외로워요. 그리고 내가 실패한 인생 같아요. 이게 제일 멍청한 생각이에요. 생각을 접어요. 이거 펴요. 세개 펴봐요, 빨리. 세 손가락. 세상에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세 사람은 있어요. 지금 세 사람 이름 대봐요. 지금 세 사람 정도 이름 될 사람은 엄청 많죠, 그쵸? 이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세 사람에게 은혜 갚으면서 살아야죠. 그쵸? 그런데 왜 나를 싫어하는 세 사람과 나에게 무관심한 네 사람을 떠올리면서 이 일곱 사람한테 나의 감정을, 나의 생각과 시간을 다 쏟으면서 삽니까?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예, 저는 항상 이세 사람 생각하면서 은혜 갚자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요, 저도 유튜브 올리면 항상 달려와서 싫어요 누르고 막 이상한 악플 새벽에 제가 잘때 와서 막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행복한 건 뭔지 아세요? 누가 악플을 달잖아요. 그러면요 막 상담실 전화로 막 문자가 제보가 와요. 지금 어느 영상에 누가 어느 미친놈이 악플을 달았다고 빨리 삭제하라고. 그리고요, 그 악플 밑에 가보면 이미 우리 구독자들이 그 미친놈한테 막 욕하고 막 빨리 삭제해라, 사라져라 이러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요. 그 악플을 볼게 아니라 내 편을 보라고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한테 집중하면 내 편이 안 보여. 그리고 내 편한테 행복을 주고 은혜 갚을 시간이 없어. 여러분, 우리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말아요. 좋아요. 아유, 진짜. 허지훈님, 허지훈님, 등장했네. 아유, 여러분.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은혜 갚고 살자. 제 좌우명이 은혜 갚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다제 은인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EBS 파란만장 TV에 자주 나가는 거 아시죠? 오늘도 이거 하루 종일 하고 왔어요. 방송 날짜 언제지? 12월 10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혹시 날짜 바뀌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당신이 나를 살렸습니다. 오늘 이거 했는데요. 예, 은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따져보면 우리 삶에 은인이 얼마나 많은데요. 모든 인생에는 나를 살려준 은인이 고마운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저는 구독자 여러분도 제 은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허재훈님 지금 발견하고 이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저는 저희 구독자들 중에도 그리고 제가 한 번씩 오프라인 행사할 때, 예, 제가 좋다고 와주시는 제팬 여러분들, 또제 책을 읽고 연락 주시는 독자님들, 제가 다 은인이라고 생각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려고 되게 애쓰거든요. 제가 방송 나가다 보면, 방송국에서, 아, 이런 출연자 필요한데 혹시 좋은 분 없으세요? 소개해 주세요.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우리 233명이다. 우리 이거 기록인데요. 235명이다. 와, 진짜. 이거 사진 찍어놔야 돼. 우리 자랑해야죠. 우리 친구 이렇게 많다는 거. 그쵸?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이 허재훈 씨를 눈여겨봤어요. 수어 통역사입니다. 수어 통역사인데, 제가 오프라인 모임하면 이분이 자주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책을 열심히 읽고 오셔서, 맨 앞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물어보고 이름을 외웠죠. 그리고 제가 우리 박상미 라디오, 우리 일산 호수공원 걷기 번개 한적 있었잖아요. 그때 열몇분 오셨거든요. 그래서 호수공원 한 두세 시간 우리가 걸었습니다. 그때 허재훈 씨가 청각장애인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청각장애인에게 수어로 계속 통역하면서 우리랑 친구 맺어주고, 그 청각장애인 친구가 살면서 오늘같이 행복한 날 처음이라고. 그래서 제가 허재훈님이 얼마나 귀해 보였나 몰라요. 그래서 이 파란만장에서 출연자 요청을 하는데 허재훈님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출연시켰습니다. 허재훈님, 오늘 녹화 잘했어요? 작가가 잘했다고 저한테 고맙다고 연락 왔던데. 어? 허재훈님 잘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은 회차에 나가면 또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랑 다른 회차에 추천했어요. 제가 안 나가는 회차에. 그래요. 그래서 저도 오늘 너무 기쁩니다. 저의 독자, 구독자 중에 제가 한명딱 발견해서 방송에 데뷔시켰어요. 우리 교수님 짱! 막 이렇게. 예. 그래, 우리 라방 때도 늘 허재훈이라는 이름이 보였었죠.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허재훈 님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은 분이세요. 그래서 자기가 아픔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아픈 사람, 힘든 사람 보면 귀하게 느껴진다라는 말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걸 제가 딱 기억했다가 방송국에 딱 추천했죠. 예. 저도 오늘 무척 기쁩니다. 오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리고 제 책을 읽은 독자 여러분 중에서도 이렇게 소통하다 보면 제가 또 발견하고 또 어떤 좋은 통로가 있을 때 반드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좌우명이 뭐라고요? 은혜 갚자. 세상은 은혜 갚을 일 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생각을 전환하는 연습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과거에 너무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그 상처를 잊을 수 없어서 인생을 30년, 40년 망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뭐, 선생님 최면 상담 못해요? 선생님 약 없어요? 뇌 수술해서라도 인생에 나쁜 기억 지우는 방법 없어요? 내 인생에서 그 기억을 도려내고 지우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없죠. 근데 있어요. 저는 있다고 말해요. 있어요. 하루아침엔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내주는 숙제 열심히 하시면 서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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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져요. 과거의 나쁜 기억을 과거의 좋은 기억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그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한테 너무 상처 준 사람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로울 때는 거기에 집중하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걸 잊는 방법은요, 딱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나의 잘못을 용서해준 고마운 사람을 떠올리는 겁니다. 종이에 한번 써보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용서해준 고마운 사람. 저는 많아요. 제 잘못을 용서해준 고마운 사람 많아요. 제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하고 살았는데요. 저를 용서해준 사람들을 저는 막 씁니다. 사람 때문에 괴롭고, 과거의 일 때문에 고통이 밀려올 때. 그리고 두 번째, 뭔지 아세요? 정말 나에게 행복한 기억을 준 사람. 나에게 행복한 기억을 주고, 나에게 너무나 고마운 기억을 준 사람.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막 이름을 써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지는데요. 마음이 얼마나 행복해지는데요.
나에게 나쁜 기억을 준 사람을 잊는 방법은 나를 용서해주고 나에게 고맙고 행복한 기억을 준 사람들을 계속 되새기는 방법. 이것이 과거의 아픈 기억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과거의 아픈 것, 과거의 나쁜 것, 여기에 매몰되지 말고 아프고 나쁜 게 떠오를 때는 나를 용서해 준 사람, 나를 행복하게 해준 사람, 나에게 정말 고마움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 은인들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문자 보내세요. 더 좋은 건 전화하세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아셨죠? 그래서 과거의 아프고 나쁜 기억도 과거를 우리가 다시 긍정적인 기억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다들 난리 났네, 또. 좋아요, 좋아요. 우리 구독자들이 훌륭한 게 이거예요. 사실 우리가 구독자 많지 않잖아요. 아직 2만 명 조금 안 돼요. 그리고 실시간에 오늘 기록 252명. 좋아요. 예. 이 정도 들어오는데 댓글은 항상 수천 개거든요. 이게 진짜 우리 구독자들 훌륭한 거예요. 이 댓글에 계속 들은 것들을 요점 정리해서 막 올려주세요. 이 너무 좋잖아요. 이게 자기에게 약속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자, 기억하자. 실천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냥 듣고 있던 사람들도 이거 보면서 어때요? 다시 한번 정리하고 기억하고 내가 꼭 해야지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좋아요. 자, 여러분. 아우, 김미연 선생님.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답을 주셔서 항상 감사해요. 에휴, 저는 머리도 나쁘고, 저는 뭐, 좋은 대학 나온 사람도 아니고, 예. 아유, 또 이렇게 말하면 또 내요. 예. 이렇게 말하면 또 우리 한양대학교에 또 이게 예의가 아니죠. 아니요. 뭐, 저는 뭐, 최고의 막 엘리트 코스 밟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저는 모든 걸 몸으로 배웠어요. 제가 상담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예, 뭐, 대학원에서 석박사 하면서 배운 거 별로 없어요, 사실. 그냥 제가 다제 몸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항상 실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몸으로 배워서 실천해서 저의 우울증과 저의 강박증과 저의 공황장애와 저의 불안장애와 이런 것들을 고쳐준 실천 방법들, 나를 살린 실천들, 그걸 여러분들하고 너무 간절하게 나누고 싶은 사람이에요. 저도 왜 과거에 상처가 없겠어요? 겁나 많죠. 나한테 잘못한 씹새끼들 많지 몇 개어요. 이거 방송에서 욕하면 광고 안 붙는다던데. 뭐안 붙으면 어때? 우리끼리 즐거우면 되지. 예, 많죠. 그런데 그렇게 나한테 상처 준 사람들 때문에 마음 아픈 기억이 떠오를 때는 저를 용서해 준 사람, 그리고 저의 은인들을 항상 떠올립니다. 그러면 마음이 금방 행복해져요. 그리고, 아우, 진짜 우리 260명, 이거 찍어야지. 예. 예, 저에게 정말 잘해준 263명. 오, 우리 정말 오늘 대박인데요? 와우. 아. 제가 이런 거왜 자꾸 사진 찍는 줄 아세요? 너무 힘들고, 너무, 아, 정말 요즘 내 삶이 힘들다, 이럴 때 이런 저는 사진을 항상 꺼내봅니다. 긴급 처방. 아, 우리의 친구가 263명이야. 이 야밤에. 얼마나 감사해. 은혜 갚자. 이런 생각 하려고 제가 찍어요. 예. 그래요. 그래서요, 여러분. 저는 과거의 아픈 기억이 떠오르고, 과거에 또 나쁜 기억이 떠오를 때 제가 아는 방법입니다. 제가 아는 방법이고 아주 효과가 좋아서 여러분들께도 해보자고. 와, 우리 오늘 이게 무슨 날이래요? 예. 268명, 270명 막 이래요. 예. 여러분, 제가 이거 찍은 거 나중에 제가 공유할게요. 여러분들도 외롭고 힘든 날 이거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아. 내가 외로울 때 조금만 참아. 며칠만 참아. 일주일에 한 번은 라방 하니까. 내 친구 300명 가까이 모여. 우리 그때 모여서 서로 위로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말 부족하지만, 뭐, 오래 살지도 않았지만, 제가 저의 그 수많은 정신적인 마음의 아픔들, 그런 고통, 질병, 이겨낸 노하우들, 실전 사례들 나눌게요. 여러분들도 우리 같이 좋아지는 거예요? 생각 전환하는 거? 제이님, 어머. 캐나다에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듣고 있대요. 우리 라방 들으려고.
사랑합니다. 진짜 어머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나왔네. 아유 진짜 사랑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제 은인이세요. 네. 야 우리 라방을 위해서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네요. 그쵸? 예, 이분은 우리 라방 들어오려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듣고 있대요. 우리는 진짜 한국에 산다는 게 영광입니다. 좋아요. 허재훈님, 오늘 하루 엄청 피곤했는데 한마디 언급해 주시니 힘이 납니다. 내가 그대를 잊으면 안 되지. 허재훈 씨, 기억하세요. 우리 허재훈 씨도, 이분이 늘 하시는 얘기예요. 아직도 이런 심리적인 어려움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런데도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수어통역사로서 항상 많이 나누시고, 그리고 그대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내가 알잖아. 그쵸? 제가 하는 독서 모임에 아침 7시에 하는데, 예, 아침 7시에도 와 있더라고요. 예. 저에게 그런 마음을 나누어준 허재훈님께 제가 은혜 갚는 거지, 제가 허재훈님을 도와드린 게 아닙니다. 아무튼 방송도 이제 데뷔하셨으니까 앞으로 그대 더 잘하세요. 우울증 오늘로 없어지겠네. 없어지기를. 좋습니다. 아우, 지금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서 제가 다못 읽어드리고 있어요. 근데 또 섭섭해 하시면 안 돼요. 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다볼 수가 없어서, 근데 막 섭섭해하는 댓글이 막 보여요. 박두환님 자꾸 댓글 읽어달라고 섭섭한 댓글 주시는데, 무슨 댓글을 읽어야 되는지 다 지나가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다시 올려보세요. 섭섭해하지 말고, 다시 올려주세요. 제가 볼게요. 예. 허재훈님 방송 일정 알려달라고 사람들이. 우리 구독자. 우리 구독자 중에 첫 방송 데뷔자 나왔잖아. 예. 제가 파란만장 16회가 12월 10일이거든요. 그래서 허재훈님 방송은 아마 그 다음일 것 같은데, 허재훈님 이거 방송 대본에 날짜 보고 여기 하나 올려주세요. 또 우리 친구들이 봐주면 좋잖아. 그쵸?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네. 민숙님. 아. 우리 라방 처음 들어오셨어요? 우리 라방 독특하죠? 그쵸? 비알리님, 이 아밤의 메이크업에 헤어까지 대단하세요. 이거 내가 했겠니? 세수만 하고 머리만 감고 물 뚝뚝 흘리면서 방송국 갔죠. 거기서 다 해줬지 뭐.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뭐 이렇게 안 해도 예뻐요. 왠지 아세요? 세상의 모든 웃는 얼굴은 예쁜 거예요. 누구나 웃으면 예쁜 거예요. 저도 예전에 웃지 않는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웃는 얼굴로 어느 날 바뀌어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만나고 제가 더 웃는 얼굴이 됐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은인이죠. 그쵸? 예. 그래요. 서로의 은인이 되어서 서로가 감사한 마음으로 살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예. 어썸니 나데이님, 저를 용서해준 은인들을 기억해 봅니다. 좋아요. 예, 이렇게 우리 구독자들은 복습을 잘한다니까요. 너무 좋아요. 미경임님, 은혜 갚고 살자. 오늘부터 고동력 키워보겠습니다. 실천 들어갑니다. 아유,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예, 이행복님, 세상의 모든 웃는 얼굴은 이쁘다. 명언이십니다. 그대의 웃는 얼굴이 세상에서 제일 예쁩니다. 기억해 주세요. 예, 그래요. 어머, 넘나 아름다우세요라고 써주셨어요. 아유, 그대가 아름다운 눈을 가졌기 때문에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네, 그래요. 우리 여기에는 다 예쁜 얼굴들만 들어와 있습니다. 좋아요. 예. 아, 정말. 네, 지나간 댓글들도 제가 지금 좀 볼게요. 너무 많아서 그런 거니까. 예. 다못 읽어드려도 섭섭해하지 말아요. 예, 좋아요. 곽은주님, 나를 좋아하는 사람 3명. 그분들 덕분에 일할 수 있습니다. 최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나한테 무관심하고, 나 싫어하고, 예, 이 7명한테 마음 쓰지 말고, 나 좋아하는 3사람한테 은혜 갚으며 살자 꼭 기억하세요. 좋습니다. 예, 좋아요. 예. 자,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들 제가 끝나고라도 반드시 읽겠습니다. 오우. 히든 챔피언님, 살면서 좋은 일도 많았지만 사는 게 고통스러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만 누워 있어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많이 힘듭니다.
모든 생명이 태어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 심리학은 로고테라피, 의미치료라는 심리학인데요. 이 로고테라피에서는 모든 생명은 귀한 의미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평생 살면서 이 발견해야 돼요. 내가 왜 태어났나? 내가 평생 동안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나는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 이 물음표를 가지고 평생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든 챔피언님은 너무 힘든 일이 많아서 이 의미가 먹구름에 가려서 지금 안 보일 뿐인 거예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이왕 태어났으니 한번 잘 살아봐야지 않겠어요? 네. 근데 보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기가 쓴글 속에 답이 있다니까요? 살면서 좋은 일들도 많았지만,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봐봐. 살면서 좋은 일이 한 번도 없었냐고요. 살면서 좋은 일도 많았지만이라고 쓰셨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오늘 정신 번쩍 차리십시오. 살면서 좋았던 일들을 떠올리자고요. 이때까지 오늘 제가 한 얘기들 기억하셔야죠.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거기에만 매몰돼서 아무것도 안 보여. 미래도 못 봐. 예. 내가 지나간 과거의 고통 속에만 그것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삶이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눈에 현미경을 껐어. 그리고 과거의 불행만 그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요. 세상에서 나만 제일 불행해. 그러면 안 돼. 당장 때리치고 망원경을 눈에 껴야 돼요. 미래를 바라봐야죠. 내 지나간 과거는 힘들었지만 뭐 좋은 일 없나? 뭐 감사할 일 없나? 혹시 내가 놓친 은인 없나? 오늘 뭐 나에게 기쁨 어디 없나? 네. 알고 보면 천지라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 현미경 눈에 꽂고 과거의 고통만 막 파헤치는 사람들 오늘 당장 그거 버리고 망원경 딱 끼자고요. 언제나 행복과 기쁨과 감사는 내 발밑에 있습니다. 근데 발밑에 있어서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부터 생각 좀 바꿔봐요. 히든 챔피언님, 살면서 좋은 일도 많았지만 본인이 얘기했어요. 오늘부터 그거 한번 노트 꺼내서 써보세요. 하나하나. 알았죠? 오늘부터 한번 써보는 거예요? 달라질 거예요. 아셨죠? 예, 꼭 그렇게 해봅시다. 아우, 전부 다또 위로하고 난리 났어. 난리 났어. 그래요. 사실 제가 주는 위로보다 댓글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 예, 위로가 훨씬 많으시죠? 그쵸? 예, 좋아요. 감사일기 이런 거 써보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아유, 전부 또 요점 정리해서 올려주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또 밤이 깊었습니다. 내일 출근해야죠. 그쵸? 예. 자, 요즘 저에게 심리 상담 공부하고 싶다. 이렇게 문의가 오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맞아요. 우리가 이 심리 상담 공부는 내가 하면 할수록 나를 살리고, 예, 내 가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부가 나에게 정말 맞아서 더 적극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나의 직업이 되고, 내가 그걸 통해서 또 돈을 벌고 살 수도 있겠지요. 예. 제가 하는 심리학은 로고테라피라고 했지요. 예. 그리고 우리 심리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예, 그 수련을 받습니다. 슈퍼비전이라고 하는데요. 상담을 잘할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 계속 검증을 받는 겁니다. 저의 슈퍼바이저는 이제 신경정신과 의사, 예, 이시영 박사님이십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신경정신과 의사이자 우리나라 뇌과학자이자 그리고 긍정심리학을 하시는 분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시영 박사님께 저는 슈퍼비전을 받고 또 그분이 또 로고테라피로 환자를 치료해 오신 분이고 저도 상담해서 로고테라피 의미치료를 예, 적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공부하고 또 공저로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책도 공저로 펴내기도 했었지요. 그래서 한국의미치료학회를 박사님과 제가 올 초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미치료학회에서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모든 사람은 아주 귀한 의미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이 의미를 발견하고 그리고 힘든 사람들,
자기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해서 안내자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상담을 공부하고 전하는 곳이 한국의미치료학회입니다. 저희 한국의미치료학회에서 그 의미치료 상담사 과정, 공부하는 과정을 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연락 오는 구독자님들이 워낙 많으셔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네이버에 더공감 마음학교 카페에 곧 상세하게 그 내용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12월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누구나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치료 상담사 3급 과정에서 이시영 박사님과 제가 같이 강의를 하고 그리고 함께 집단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 심리 상담을 배워서 나를 치유하고 내 가족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교육 과정에서 함께 하시면 될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우선 온라인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더공감 마음학교 카페에 오시면 한국의미치료학회의 그 교육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곧 안내를 드릴게요. 그렇게 또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함께하면서 행복했지요? 그쵸? 이행복님,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닐지라도 태어난 그날 챔피언님으로 인하여 가장 큰 행복한 날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챔피언님은 그분께 행복을 주시는 천사이십니다. 아휴, 진짜 우리 구독자들은 치유자 천지야. 진짜 너무 멋져요. 정말 감사합니다. 예지님, 교수님 오늘 옷 상큼하시네요. 이거 예지 엄마가 안 입는다고 하는 옷 제가 갖고 왔거든요. 아, 좋아요.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허무하고 인생이 외로울 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고독력을 키워야 합니다. 고독력을 키우는데 가장 좋은 건 독서, 그리고 공부, 그리고 좋은 강의를 듣는 겁니다. 이게 다 공부죠, 여러분. 여러분, 무엇이든 공부하고 무엇이든 배우십시오. 내 마음이 꽉차 오를 때, 텅빈 공허함과 외로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진정한 나 자신을, 세울 수 있는 마음의 힘이 그 자리에 차오릅니다. 여러분, 박상미 라디오가 항상 그런 좋은 이야기 여러분들께 전할 수 있도록 제가 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몸으로 배운 심리 치유의, 실천법들, 제가 삶 속에서 저의 고통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들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제 은인이시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제 책을 읽어주시고, 그리고 이 많은 댓글들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여러분, 너무나 고맙습니다. 저는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박상미였습니다. 오늘 밤도 여러분 좋은 꿈 꾸세요. 그리고 외로움을 이기는 고독력 키우기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너무 아플 때는 어떻게 하자고요? 나를 용서해준 사람, 참 고마운 사람, 나를 행복하게 해준 사람, 그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그 나쁜 기억들은 서서히 희미해질 것입니다. 오늘 나누었던 이야기들 곱씹으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잠드시길 바랍니다. 왜 외롭습니까? 왜 친구가 없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였던 지금도 265명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의 친구이고 제가 여러분들의 친구입니다. 나를 모두가 싫어한다고요? 틀렸어요. 제가 매일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저는, 오늘 밤 정말 행복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내일 새벽에 출근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제 여기서 헤어지기로 해요. 매일 영상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꿈 꾸세요. 이거 뭐지? 아유, 간지러워. 아이고, 이런 게 나왔네. 사랑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 안녕.
아쉽지만 보내드릴게요. 네, 좋아요. 네. 자, 우리 다잘 자고 내일 아침에 일하러 가요. 네. 저는 또 새벽에 출근해야 합니다. 안녕, 안녕.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자, 이제 나가요, 어서. 왜안 나가? 250명이 있어요. 나가자니까. 예. 구독하기. 반드시 구독하기. 좋아요 누르고 나가주세요. 네. 구독하기, 좋아요. 꾹 누르는 거 잊지 말고요. 잘 자요. 이진영님,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힘이 납니다. 노래도 있어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지쳐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종교엔 기도가 있죠.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나가세요. 빨리 나가요. 안녕. 안녕. 안녕히 주무세요. 오늘 답하지 못한 건 다음에 또 답할게요. 제가 또 댓글 다시 한번 읽어보고 답 못한 거또 할게요. 섭섭해하지 말아요. 네. 나갈게요. 안녕. 잘 자요. 아쉬우면 꿈에서 모여요. 네. 꿈에서 모여요. 더공감 마음학교로 오세요. 안녕. 저 이제 끌게요. 네. 아직도 200명 있어. 우리 자자. 아, 이게 제가 딱 끄고 나가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좀 나가요. 이게 그렇게 안 된다고. 미안해서. 빨리 좀 나가봐요. 아, 제가 먼저 나가요. 아, 아직도 180명 있는데. 아, 그럼 나 나갈게요. 아, 진짜. 아, 이거 뭐지? 어우, 간지러워. 어우, 이게 뭐지? 여러분, 이제 나갈게요.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꿈에서 만나요. 안녕.